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뚫고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심령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며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삶의 깨달음 있게 하시고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으시고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봤는데 기도를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 한 1,000명에서 1,200명 되세요. 이분들은 새벽마다 나오시는데 또 무슨 모임이 있든지 만남이 있든지 예배 모임이 있든지 꼭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분들이 그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예,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예배가 식어갈 때 기도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또 복된 자리에 나오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응답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새로 계속 했잖아요. 어떤 때는 1년에 반을 특새를 했거든요. 근데 응답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간증과 또 그런 흔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새벽 기도할 때 첫날 다 나오고 둘째 날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장 힘든 날이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날만 잘 넘기면 여러분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정하셔야 돼요. 내일 나는 꼭 나온다, 뭐 일주일 내내 한다, 2주일 한다 이러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내일 나는 무조건 나온다. 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실 거죠? 예,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다. 예, 아멘. 여러분이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읽겠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잘 안 읽어지는 책이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한번 말라기서를 한번 집에서 시간 날 때 한 30분이면 다 읽을 거예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매일 4장 정도 읽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도 좀 하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내일 아침에 꼭 보십시다. 예, 좌우에 있는 분들 예, 눈을 보면서 해야 돼요. 눈을 이렇게 딱 꼴쳐보면서 내일 아침에 꼭 보십시다.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족들 고맙습니다.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말라기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말라기를 읽다 보면 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한 여섯 개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면 여덟 개 한국어로 번역된 데는 여섯 개 정도가 나옵니다. 즉 여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박하고 있는 불경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내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것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 정말 내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 질병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양한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보다도 더 회복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경고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기회가 되고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을 듣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 마지막 기회를 다시 붙잡아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암흑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죠. 징계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채찍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니까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로마서 계속 보면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걸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가장 무서운 징계인 거죠. 가장 무서운 징벌은 방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내 인생은 술술 풀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벼르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생아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고난과 그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 방임된다는 것 자체가 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던 혼란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돌이킬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듣고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되돌아보면서 찾는 거예요. 이 상담할 때도 사람들이 오면 이 상담의 회복의 첫 번째 시작은 뭐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적어보라 그래요. 과거를 적어보라 그래요. 지나온 세월 중에 그럼 적기 힘들면 10살, 20살, 30살, 40살 쭉 보면서 중요한 사건들,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것들, 그것을 쭉 적어보라 그래요.
자기 속에는 부정적인 것,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저거 보면 적어진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새롭게 해석을 해요.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가, 그것을 한번 쭉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회복될 때나 내 마음이 회복될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나는 은혜 받았다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무제한으로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받았느냐, 그 아들 독생자까지 선물로 받았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잘하면 칭찬해 주고 내가 못하면 징계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질 때는 슬퍼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잘할 때에는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내가 미워하고 야곱을 택한 하나님이 아니냐, 너를 택한 하나님 아니냐, 세상에 많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뭐죠? 지속적인 사랑, 한 번도 나에게 중단된 적이 없는 사랑. 여러분 자식도 어떨 때는 그런 마음 안 들어갑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종종 그런 마음 갖는 건 봤어요. 저 물건 같으면 갖다 팔지, 뭐 그렇게 그런 마음 갖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자식은, 자식도 참 어떨 때는 참 질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따박따박 따지기도 하고, 뭐 아닌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대로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부모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 속에서 낙심하죠. 근데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끊어진 적 있습니까? 우리에겐 없죠. 근데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들도 자조차도 자녀들을 보면서, 아, 포기하고 싶다, 정말 저 자식이 내 자식 아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뭐 다양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문제 생기고 여기도 문제 생기고 여기도 문제 생겼지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공급처인, 인도자인,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문제는 있는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미 깨어지고 부서졌단 말이에요. 이거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회복자 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내 삶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로 대접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상대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준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때, 정말 관계를 끊고 싶은 사람도 많죠,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의 회복, 거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 아브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참 우리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할 때 언약의 관계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그냥 양아버지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하나님이 낳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내 자녀가 아니냐, 그 내 아들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답다고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모습 보면서 정말 푸근한 아버지의 모습,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에게 그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기 공경함이란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원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서 의미적으로 쓰여질 때는 월십, 예배라는 것이 월십인데, 월십이 월스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 무겁다, 가치가 있다, 무엇에 합당하다. 계시록 4장 11절 보면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합당하다 할 때 표현을 쓰죠. 무겁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무거운 가치의식을 느끼고 그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나와의 관계, 그것을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나를 그렇게 만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하죠. 넌 하나님을 대체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돼요. 핸드폰 번호가 오면, 전화가 오면, 여러분이 바쁘면 그 핸드폰을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지금 보면서도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오면 아무리 바빠도 이거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전 제 딸한테 연락 오면 예배 빼고는 웬만한 데는 다 받아요. 양해를 구하고 다 받아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 이 딸에 대한 위치나 이런 부분을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런 가치 있는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렇게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느냐, 주님이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인이라는 아도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복수형으로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조를 하게 될 때에는 절대 주권자,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통치에 복종하는 관계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의 생사박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절대자인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단어, 이 모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그 거룩함 앞에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하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을, 이제 예를 들면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을 보면서 너희 바사의 총독에게 그 예물을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하물며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고 아버지인 나에게 올 때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내가 받겠느냐. 그것은 그 나를 대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반문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반문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만큼 무감각하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인정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마지막 성소가 십자가죠. 마지막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 원리와 정신은 신약의 예배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성소에서 드립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과 성소와 이 제사장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권면하고 독려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두려움도 없이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타락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이 제사장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형식적이고 귀찮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면서 모양만, 껍데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껍질은 있는데 정말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선물 받아보셨나요? 마음이 없는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마음의 선물이 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지금 시린 거예요. 서운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형식적으로 횟수도 맞고 제물도 갖고 오는 거 모든 요소를 갖췄는데 가장 중요한 너희 마음에 그 중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어떠합니까? 율법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정성이 없는 형식, 영혼이 없는 말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제물 갖고 왔습니까? 최고의 것, 흠이 없고 율법에서 정한 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보기에 저는 것, 병든 것, 제물로 삼고 훔친 물건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오히려 그 제단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귀찮게 여겨지고 내가 지금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우리도 상당 부분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드려야 될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번거롭다고 얘기하면서 고슴치고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을 봉헌물로 가져오는 것을 제사장들은 뒷돈을 받고 그것을 제물로 받아주는 바로 그러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사드리는 성소도 제물도 제사장도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헛되이 제단에서 불사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공급이 끊어지고 보호하심이 끊어지고 그리고 인도하심이 끊어지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몰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몰락할 수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재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간섭하고 바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문을 저주하셨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이나 삶의 회복에 있어서 제사가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삶 속에서 그것이 회복됐죠.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 관계가 끼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예배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는 자세와 모습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은 예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병든 것이나 흠이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과 같고 종이 주인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값진 예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산제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를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과 주인을 대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예배를 짐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참석하고 나면 나는 모든 것에서도 해방되었다, 내가 해야 될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점점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물살이 셀 때는 모든 것 다 끌고 갑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강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잡을 때는 예배에 임하는 내 자세를 보면서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시는지요? 부정하게 번 돈, 쓰다가 남은 것. 이 한국 사람들이 신앙적인 생각 가장 많이 할 때가 헌금 봉투에 헌금 넣을 때 신앙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얼마를 넣을까? 더 넣을까? 넣지 말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데 가장 묵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좋은 예가 기억나죠.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5절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8절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이 증명되도록 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는가. 예배의 마지막 결정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하는 현장 우리 하나님과의 성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 있냐.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마음이에요. 온갖 생각이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요. 여기서 결정을 지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단도 가장 많이 노력했죠.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그냥 뭐 신학하고 목사 한수 받아도 그 초년병 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했던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절박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첫 아이를 잃어버리고 한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또 생겼어요. 집사람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요 무학교에 있을 때 그 해에 집사람하고 그때는 이제 봉투로 사례비를 줬어요. 봉투로.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의논을 주고받았어요. 여보, 하나님은 내가 참 감사하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 사례비를 우리가 쓰지 말고 사례비를 전체를 감사의 물로 드리자. 봉투 채로 해서 봉투 담아서 추수감사. 그때가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 기뻐했는데 추수감사절 전날 유산이 된 거예요. 밤중에. 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의 표현이 굉장히 위급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는 저 강남의 차병원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영동세브란스로 갔든지 옛날 지금 강남세브란스죠. 거기가 조그만할 때 거기에서 본원 저 신촌까지 가는데 밤중에 의사가 앞에 가고 링겔 꽂고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갔어요. 위도관 상태에서. 그리고 위험하니까 밤새 좀 지켜보라고 안정이 되면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라고. 근데 온갖 생각이 머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를 말든지 차라리 기대를 하게 하지 말든지. 그런데 이게 뭐냐고. 왜 지금까지의 고난이 뭐가 부족해서 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느냐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안포켓에는 이 추수감사 예물로 이걸 드리겠다고 이 헌금봉투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밤중에 그래 됐으니까 이 헌금봉투가 있어요. 이 일부 예배가 6시, 새벽 6시라고 지금 기억납니다. 근데 밤새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이제 새벽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일부 예배로 갔어요.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래 시련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고. 그냥 한 번이면 족한데 연거푸 한 달 그 사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아이 잃어버리고 집사람도 아프고 이것이 연속될 뿐 아니라 그것이 좀 괜찮다 생각돼서 희망을 주더니 희망마저도 싹을 싹 잘라버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전념으로 묵상했는데 원망으로 묵상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 내가 당신의 종이 맞냐고 정말 내가 당신 일을 하는 게 맞냐고. 여러분 한번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바닥 내려지면 올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여기 헌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앞에서부터 헌금계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무학교에 가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 무학교에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예, 우리 교회보다 짧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길게 이걸 손에 넣고 있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자, 약속은 하자, 헌금을 드리자. 드렸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그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쫙 밀려오면서 평안한 거예요. 그걸 맛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계속되는 일들,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마다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너 헌금한 거 내가 봤다. 내가 그 기억하고 갚는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이 돈도 한 푼 없었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그분 가정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헌금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한 달 사례를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자 그렇게 해서 계속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과 약속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축복을 이거 매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꼭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전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간절함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 문제를 붙들고 막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해 볼 때 그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될 때 회복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합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달리 잘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정문주 장로님이 참 잘 섬겼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남다르게 섬겼던 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 속에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형통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찬송 부르면서 잡념 생각하고 성경 보면서 딴 거 보고 핸드폰 보고 그 다음에 주보 연구하고 앉아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어려운 시간 내서 왔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합심해서 올려드리겠다. 내가 부서에서 봉사한다고 교사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성가대 한다고 예배 당연히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맞습니다. 제사장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순적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만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아침을 열어갑니다. 동력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열어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복다고 귀한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 귀한 동력자들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민족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혀있고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들을 어루만지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산재물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린 삶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